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행복 비전을 누립시다. 읽어드리는 말씀 가지고 신의 산 언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을 하고 살아갑니다. 약속은 상대방의 신실성을 나타내는 이 정직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약속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4.15 총선을 그렇게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출마하면서 출마자들이 공약들을 많이 대국민 약속을 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이 각각 지지해 달라고 호소를 약속하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지역을 살리는 머슴이 되겠습니다. 뭐 믿고 맡겨 주십시오. 뭐 이런 호소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20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절반이 채 못해요. 통계를 보니까 46.8%. 뭐 어떤 국회의원을 보니까 공약의 20%도 안 되고 거의 80%는 다 거짓말이고 그만큼 약속을 지킨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정치 지도자들을 국민들이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시오. 요즘 정치인들에게 그것이 뭐냐? 바로 생육신입니다. 생육신이다. 사실 생육신은요, 단종 임금이 세조에 의해서 폐위가 될 때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내 벼슬을 절대 이제 안 하겠다. 벼슬을 버린 사람. 그런 뜻이에요. 생육신은. 그런데 이런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해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요즘은 첫째 정치는 등신. 둘째로 뇌물 받는 데는 걸신. 셋째 어리는 배신. 넷째로 중상 몰아가는 귀신. 다섯째로 책임 회피한 데는 물귀신. 여섯째로 국제적으로는 망신. 이렇게 해서 생육신이라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만큼 불신이 쌓여 있는 현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현실을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치 선진화, 무엇보다도 복음 가진 정치인이 많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복음 가진 정치인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번에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이 배치가 되고 비성경적 정책들이 그렇게 세워지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지금 유일하게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는 나라예요. 이 시대의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의 복음적 지도자들이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평소도 안 했더라도 이번만큼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의 양심이에요. 그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신의 산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 이 언약은 불완전한 인간과의 약속과는 다릅니다. 이 신의 산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이라 할 때는요, 절대성을 말합니다. 영원성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핵심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237 나라 살리는 제사장 나라로 삼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12가지 영적 문제 다 걸려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 12가지 문제 다 걸려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 왕이 사단 종로를 하고 있는 거요. 정치를 하든 경제를 하든 뭘 하든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게 잡혀 종로를 삽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12가지 문제 걸렸다 사단 종로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비참한 멸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런 희망 없는 인류를 뭐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출애굽시켰다. 출애굽.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지금 현재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다 출애굽되어졌다. 출애굽시킨 이유,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출애굽기 말씀 들으면서 실감나게 들어야 돼요. 영적 이스라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사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뿐만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뭐요? 모두가 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언약자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 강조해. 우리 형제 모든 성도들, 언약적 사명,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 이들이 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서로 설 수 있는 분명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언계 성도들처럼, 우리 렘넌트들처럼 이 언약의 이 중요성을 가지고 언약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중요성을 알고 교회 중요성을 알고 같은 성도의 중요성, 친구의 중요성, 동역자의 중요성, 공동체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종교생활 하는 분들은 아이고 교회 안 가는 편하다 할 거예요. 여러분 언약 잡았기 때문에 얼마나 동역자가 중요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같이 포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힘을 합쳐서 저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해 왔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예배되는 것을 이 방송처럼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끄는 삶.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끄는 삶. CVDIP의 응답을 누리는 24제사로 당당히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 체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되었을 때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내 산 앞에 장막을 치게 돼요. 시내 산. 자,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시내 산에 올라갑니다. 3절로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근원적 이유가 바로 나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를 살리겠다. 창세기 3장에 빠져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이들을 다 끊어내야 되겠다. 너희들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다. 한마디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말씀하셔서 흔히 신의 산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이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이 신천지에서는 이런 신의 산을 엉터리로 해석해가지고 자기들 주장을 합리화 그렇게 시켰어요. 이 신천지 모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제일의 장막성전이에요. 과천에. 이 장박천인데 과천에 있는 청계산이 있습니다. 이 청계산에서 하나님 계시를 받았다고 유제일이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박성전이 깨어지고 망한 후에 신천지 이제를 만드는 교주 이만희가 이들의 주장 그대로 차용을 했어요. 그리고 엉터리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만희가 이 부분의 설교를 밝히면서 이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 무지막지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만인은 이 시내산의 시내를 시내물이 흐르는 실개천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청계산의 계자가 이 신의 계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억지로 연결해가 청계산은 한국에 있는 신의 산이고 이 산 위에 자신들의 뜰 이 장막을 세웠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신의 산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 한국 말하는 이 신의 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기 신의 산은 시나이 반도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의 산이 물이 흐르는 신의 그런 게 아니고 시나이 반도 산의 산, 신의 산. 이건 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모험이 축약된 신의 산, 시나이 반도인데 신의 산으로 불리는데 청계산의 이 개짜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안타까운 이 말도 안 되는 이 성경 해석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구름떠 같이 몰려가. 그것도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다 속았어요. 심지어 목사 자녀들도 거기 갔다가 그따 빠져가지고 빠져나오기도 하고. 신천지가 문제지만은 사실은 제대로 언약 전달을 하지 못한 한국교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 무지해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제대로 봐야 돼.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심어주고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단이 중요하고 그래서 훈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영적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언약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이 말은 끊다라는 뜻이에요. 언약은 끊다 이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갈라서 엄숙하게 그렇게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할 때 그 언약 베리트. 여기서 유래된 말인데 이 어원은 끊다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궁극적으로 묶는다 둘 사이를 연결시킨다 그런 의미.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주도하셔. 하나님이 세우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진행하십니다. 이 성경 언약은 그래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어떤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세만 가지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뭐 의심이 생기고 왜 이랬냐 저랬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어요. 전능자가 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시기 앞서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계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특별한 이 애정, 특별한 애정과 보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말씀을 그야말로 이 하신 이유는 언약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언약 기초가 그 바탕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발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은혜 중에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전혀 하나님은 여러분을 벌하고 책망하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다. 언제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감격이 있을 때 여기에 감격이 있을 때 그 삶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평안과 기쁨. 영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거를 삶에서 사사건건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면요. 마음에 평안 있고 이런 사람은 영적 성장이 탁 되어집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난립니다. 그러나 영국의 전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의 행복 비전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세요. 여러분 특권이에요. 예언기에나 와서 언약 잡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지금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보장될 수 없는, 내일이 불안한 이런 지구촌이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 일에 감격하면서 절대 감사, 절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절대 감사, 절대 행복한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에 대한 순종을 요구했어요. 우리가 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순종.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다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여기 심령에 각인됩니다. 남아요. 남아야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집니다. 잘 듣고 들리질 않아요.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듣는다고 앉아있지요. 참석은 다 했지요. 그런데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왜? 안 들었어.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의 귀가 따로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의 귀가 없어요. 영적인 말 못 들었습니다. 들어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줍니다. 딴소리 합니다. 자, 구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귀에 들리지요? 말씀에 듣는 사람은 은혜 받았다, 힘 얻었다, 치유 받았다, 답 찾았다 그러지요. 영적인 사람. 말씀을 잘 듣고 뭐요? 응답 받는 사람의 특징 뭐요? 순종합니다. 순종.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뿌려졌을 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이 있어요. 그 좋은 밭에서만 열매를 맺어요. 이게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좋은 밭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순종 좋은 밭.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기초로 해서 언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대한 순종의 생활이에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의 생활을 속에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의 핵심이 뭐예요? 순종의 핵심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오면 내 안에서 사는 새털이 인생. 옛사람은 죽고 구원받기 전에 하던 내 인생의 삶은 죽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 새털 인생, 거듭난 인생.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거 새털 인생 될 때 순종이 가능해요. 왜 말씀에 순종 못하느냐? 왜 말씀을 듣고 실행이 안 되느냐? 새털 인생이 안 돼서 그래요. 새털 인생 돼야 말씀 이 실행이 될 수 있어요. 새털 인생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 답 나야 됩니다. 이 결론 나야 돼요. 이게 기초입니다. 기초. 이게 다예요. 이게 기초고 결론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성령의 사람이. 이런 삶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된 사람. 이런 사람은 제자라 그래요. 제자. 이런 사람은 뭐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집사님이 어떻고 부장님이 어떻고 전도사님이 어떻고 권사님이 어떻고 이런
사단시 물음, 이런 세상적인 눈, 그런 가치관 가지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 부정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말씀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복음도 모르고 그냥 자기 옛틀, 옛사람, 옛날에 살던 그 버릇대로 살아요. 자, 우리 영계모드 성도들 오직 하나님의 나라 되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그만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온리스가 돼요. 교회가 온리스가 돼요. 공동체가 온리스가 돼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 화평케 되는 그런 분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동감이 넘치지요. 살아있지요. 힘이 있지요. 이 언약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우리 형제 모든 성도들, 이렇게 언약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다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언약적 축복입니다. 5절 6절을 다시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맺은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이 부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받게 될 은혜의 축복의 내용이요. 이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 언약적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 하나님의 소유. 전능자의 소유. 창조주의 소유가 되겠다. 자, 우리말로 하면요. 평범하게 들리지만 언어적으로 표현하면요. 단순한 이 소유가 아니에요. 보물처럼, 보석처럼, 그렇게 아주 가치 있는, 아주 가치 있는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털을 과감히 깨라, 그 말이에요. 과감히 깨라. 내 소유가 되려고 그러면 옛털을 깨라. 옛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털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털은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의식입니다. 늘 그렇게 짓눌려 살아와서 거지 구걸하듯이 아무 능력 없는 노예, 얻어먹는 재질. 응? 이 노예 근성.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직접 응답받는 이거 할 줄 모르고 맨날 그 다음이야. 이 비하인드. 응? 늘 그렇게 노예의식.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털이에요. 원래 노예의 근성이 있으니까 노예로 간 거예요, 사실은. 좀 잘 들어야 돼요. 노예의 근성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벌을 고쳐야 되겠다. 노예를 그것도 400년 동안 하니까 완전히 노예 체질이에요. 이거 너 벗어라, 옛털. 실패의식. 배배의식, 얻어먹는 의식, 늘 의지하는 의식. 난 아빠, 엄마 없으면 안 돼. 난 누구 없으면 안 돼. 난 혼자 안 돼. 이런 연약과 이게 딱 노예의식. 여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확립하라는 겁니다.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과 단둘이 개척해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독립해봐라는 거예요. 독립. 여기 노예 시절이 가지고 있던 패배자 의식 있죠. 이 좌절 의식, 피동적인 삶에서 벗어나라. 늘 부정적이야. 이 노예들의 특징, 이 특징 부정적이에요. 불평 불만이 입에서 안 떠나가요. 나 피동적이에요. 뭐 시키면 나 안 시키면 안 해.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이런 거 없어. 이 피동적. 여기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제는 보배 의식을 가져라. 노예의식이 아니다. 보배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도전해봐라. 새로운 삶에. 도전, 도전, 도전.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좀 이제는 새털 인생을 살라. 그런 뜻이에요.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매주 주는 이 메시지를 받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이 자꾸 변해요. 새털 인생으로.
자꾸 도전해요.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으로, 사람이 막 변한다니까요. 굉장히 이게 성령의 사람, 성령 하신 일이에요. 비단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동일한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아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구나 이 밤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본문의 내용과 동일한 신분적 위치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똑같은 말씀이에요. 신약에 와서도 구원받은 자에게. 자, 지금 여러분 개개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너는 나의 소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돼요? 아멘으로 받고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하나님의 자녀이 된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인식하고 사실적으로 삶 속에서 맛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건 약자분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자세가 다릅니다. 표정이 다릅니다. 삶이 다릅니다. 달라야 돼요.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여러분 신분은 바뀌었어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다. 자,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이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다. 제사장 미션이 이스라엘 공동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자녀요 소유인데 이제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사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이란 말은 직분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직분이에요. 제사장이란 말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를 제사장 뭐요?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중보자의 역할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 직무입니다. 과거에는 어린 양이 피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이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이거 의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삼으셨어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삼아서 버려졌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순간에. 창세기 3장 고통과 저주 속에 지금 우리 환경은 환경 주위 사람들 다 유리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 영혼들 하나님 안 믿는 영혼들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중보자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중보자 역할 제사장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미션이에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 받은 것은 자신들만 살라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살려준 게 아니라 너희들도 살고 다른 나라도 살려라. 내가 있다는 사실을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얼마나 많이 보여줬냐. 홍해를 갈랐지. 여리고를 무너뜨렸지. 아말렉을 무너뜨렸지. 얼마 해와 달을 멈췄지. 전 세계가 알지 않나. 내가 살았다. 너희들 증거해라. 너희들 살려줄 거니까 그 사실을 전 세계에 증거해라. 그런데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살려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 안 했어요. 자신들만 구원받은 우리는 선민의식이다. 선민의식만 사로잡혔었지 본질적 미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감당하지도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선민의식에 빠졌었던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기들 땅에 왔는데도 그리스도를 전혀 깨닫지 못했어. 그 저주가 그 그리스도를 잡아주인 그 저주가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신성 모독죄로 그렇게 예수를 척결한 그 저주가 후손들에게까지 언제까지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간중간에 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 나라. 나라가 없었다는 게 이스라엘 나라 2000년 동안 흩어져 버려. 전 세계로 다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지금. 얼마 안 된다고요. 몇십 년밖에 안 돼. 이스라엘이라고 저 팔레스타인이 지금 떡 차지하고 안전 지금 이스라엘이 불과 70년밖에 안 돼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었어요. 다 흩어져 버려서 저질러 봐. 거기서 좌표가 히틀러가 저 유럽에서 전부 다 끄집어 내가 다 600만 명 다 죽여 버리고 지금도 저 중동에 완전히 미운 오리 새끼예요. 저들은요 유일하게 지금 한 3,400만 되잖아요. 그 이집트면 1억이 넘는데 곧 끼어가지고요. 곧 끼어가지고 16살 되면 남녀 다 군대 가요. 여자들도 다 군대 갑니다. 이스라엘. 불안하기 적이 없어요. 내가 가봤잖아요. 커피하니마 총 옆에 총. 언제나 총이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 속에 살고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리스도를 배척했어요. 선민 의식만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살리라고 선택해놨더니 자기들만의 소유하고 있어요. 다 뺏겨버렸어요. 예수를 믿어도요. 이런 구원받아놓은 곳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을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불신자보다 더 불행하게 살아요. 저 이스라엘처럼. 불신자보다 더 불행하게 살아요. 하나님 안 믿는 다른 나라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산다니까요. 저 성지인데 기독교 성지 나라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난데 지금도 안 믿어. 그래 지금까지 고생해. 구원 못 받아. 구원자가 왔는데. 교회를 다닌다. 뭐 감사하지요. 그러나 이 언약의 백성이 안 되면요.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불신자보다 더 불행해. 더 방황하고 더 갈등하고 뭐 더 힘들어. 사는 게 불행해. 왜? 제사장 축복을 사명을 못 누려가죠. 정인대의 삶을 못 살아가죠. 누굴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의 이 신분과 권세를 써야 되는데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나라도 힘든데 뭐 다른 사람까지. 그러니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이 예틀, 편견의 예틀 이게 남아있어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이 더 주저주저했다니까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언약을 잡았는데 이거를 그냥 붙들고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뭇머뭇하고 주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촛대 옮겨 보셨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2-3-7 살리는 어마어마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 감당 못하니까 촛대를 안디옥교로 옮겨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1장 8절 잘 알죠? 오직 성인이만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정인되리라. 왕 같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영적으로. 이거를 못하면 어떻게 했는데, 1장 8절을, 8절이 재밌죠? 8장 1절로, 사도행전 8장 1절 거꾸로 딱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지니라. 흩어져 버렸어. 1장 8절 놓치니까 8장 1절을 흩어져 버렸어. 우리가 모이고 흩어지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막 하나님 흩어버려요. 강제적으로도 흩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영계 모든 성도는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2-3-7 나라 살리는 제사장 미션의 실현을 감당하는데 주역이 다 되시고 여러분이요. 꼭 자나 깨나 여러분의 꿈과 소망과 비전과 기도 제목은 전도와 선교가 돼야 돼요. 여기 포커스 맞춰야 돼요.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우리끼리 하나님 흩어버려요. 어떻게 흩어버립니까? 시험을 줍니다, 교회.
교회 시험을 마귀가 들어와 막 마귀 신분한 것들을 해가지고 교회 쪼개버려요. 그래 한국 교회가 선교 안 하니까 주로 많아진 그 교회들이 다 개척이 다 쪼개졌어, 쪼개졌어. 다 갈라버린다, 흩어버린다니까요. 없애버려요. 선교 안 하는 교회가 뭐 필요해요? 왜 우리 교회가 2만 현장 전도 저장 4천 말씀도 일어나야 됩니까? 힘을 합쳐가지고 힘이 있어야 선교를 힘있게 할 게 아니에요. 왜 헌당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힘있게 우리가 선교할 거 아니에요. 목표가 뭐 선교입니다. 저 기도 뭡니까? 제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그 개척할 때 지금까지 기도 제목이. 여기서 안일하게 누워가지고 뭐 공기 좋은데 바람색, 나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선교 현장에서 메시지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게 하지 없어요. 그 개척을 지금까지 얘기해요. 어쩌든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저 뭐 요양원에서 벌벌 떨고 앉아서 그렇게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죽는 것도 기도 잘해야 돼요. 237 나라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 예원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그 일에 중추적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안 하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 안 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모든 목적이 뭐냐? 모든 목적은 교회 부흥을 포함해, 기관 부흥을 포함해서 모든 목적은 뭐냐? 오직 선교를 위한 거. 이거 헌당되어져야 진짜 선교 시작됩니다. 아직 서론입니다. 성교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성교하려면요, 가서 성교 현장을 확보하면서 성교사가 마음껏 성교할 수 있도록 모든 것 다 해줘야 돼요. 차가 없어서, 뭐 생활비가 부족해, 내가 성교비 이런 수준 가지고 무슨 지역을 장악하겠어요? 무슨 그 나라를 영향을 복음 입히겠냐고요, 지금.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들 기도하시고 이 교회는 성교를 위해 세워진 성교라는 환상을 보고 시작한 교회예요. 이 교회가 힘이 있어야 마음껏 성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서론이에요. 이것이 딱 정착되는 되는 그날 나도 성교사로 파송돼 나갈 거예요. 이 교회에서. 그 정도 안정된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참으로 이 언약을 잡고 우리 모든 성도의 힘을 합쳐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이 시대 언약, 이 안디옥교회가 되게 해야 주옵소서. 자, 마지막 세 번째 언약적 축복이 뭐냐?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 말은 성경에서 말한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택하셔서 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로 삼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신 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이 결국은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본문의 제사장은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이런 라틴으로 폰티펙스랍니다. 폰티펙스란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런 뜻이. 다리를 놓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다른 사람, 다른 민족 사이에 언약적 다리를 놓는 그 축복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다리를 놓아서 네가 받은 그 영적 축복 그걸 나누어 주라. 영계 모든 성도들 영적 폰티펙스가 되어져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인생 영혼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특성 중 하나가 뭐예요? 우리나라 하면 빨리빨리라는 문화예요. 그래서 외국에 이렇게 가보면요, 식당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종업원들이요, 표현입니다. 우리가 딱 앉으면 빨리빨리 그래. 애들도 애들이, 동네 애들도. 성지순례를 전에 옛날에 갔을 때
딱 앉으니까 식당을 조그마한 식당이죠. 뭐 이스라엘 다 조그마하니까 앉으니까 창문 너머로 꼬마아이가 빨리빨리 그런 말을 아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 하도 그 말을 많이 쓰니까 빨리빨리. 어떤 의미로 뭐요? 급한 민족이다. 부정적 의미지요. 부정적 의미로 말하지요. 그런데 이 빨리빨리 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요. 무슨 뜻이냐? 뜨거운 열정이에요. 우리 민족에 있는 뜨거운 열정. 세계에서 퀵서비스, 세계에서 제일 발달된 나라 우리나라에 얼마나 빠르게 배달해 주는지 한국에 있는 이 외국 사람들이 뭘 시키면 놀랜다요. 너무 빨리 갖다 주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경제 성장도 빨리빨리 열정이 있어서 그래요. 뭐 인터넷이든 말할 것도 없고 한국 교회가 그 짧은 시기에 세계 제2위 미국 다음으로 세계 제2위의 유해 선교사를 많이 파송 국가가 된 것도 뭐냐 이런 열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놀라지 않아요?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요. 해외에 우리 교회만 해도 세계 나라를 선교사 파송해 놓고 해외 선교 캠프 가는 나라는 나라 교회는 아마 단일 교회로서는 몇 개 없을 거예요. 뭐 1년에 뭐 연중 행사를 한 번 정도 뭐 그거 할지 몰라도 우리가 저렇게 1년에 6, 7번씩 그렇게 참 파송해 놓고 그 선교사에 가서 캠프하고 가서 직접 복음 전하고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이 하나님이 기뻐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 교육과단 안에서도 개교회로서 직접 가서 선교사 파송한 데 가서 거기 가서 캠프하고 거기서 그 집회하고 온 데가 내가 듣기로는 개인 교회로서는 없어요. 그냥 목사님 따라가 구경하고 집회한 따라 그걸 몰라도 교회가 가서 전부 다 그렇게 캠프팀을 가는 줄 제가 못 들어봤어요. 별로. 그러면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시겠어요? 이 시대에 살릴 주인공 교회를 서신다는 거예요. 그 적은 자가 적지만은 그 적은 자가 철을 잃고 약한 자가 강구릴 것이라 나여호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저는 이사야 60장 22절 굉장히 좋아해요. 비록 적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시고 마지막 시대에 서실 것이다. 그런데 이런 빨리빨리 열정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열정이 자꾸 사라져요. 조급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열정의 시급함을 가지고 새로운 도약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분열, 집착, 중독 이게 다 빠졌어요. 지금 조금 전에 뉴스 보니까 또 어느 또 가수 하나가 이 약을 먹고 호텔에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걸 또 며칠 전에 하더니 또 그랬다. 이 연예인들 대답이 그 뭐냐 잠이 안 와서 잠 오는 약 프로포폴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잠을 자기 아 젊은 놈이 그 20대가 30대 그 젊은 애들이 그거 잠이 안 와서. 잠이 안 왔어. 저는 말이죠. 저 우리 내 정도 되면 내 친구들은 잠이 별로 없다. 나는 잠이 모질해서 문제. 잠은요, 솔직히 자고 싶은 만큼 잘 수 있어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 자지. 10시간이고 12시간 잘 수 있어요. 잠이 늘 모질해. 늘 모질해. 잠 모자 늘게. 눈만 머리만 대면 자요. 그냥 그래. 우리 저 한의원 금 박사가 맥을 짚어보더니 목사님 피로가 너무 겹쳤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것이 뭐 피로가 겹쳤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안 속에 살고 있어요. 잠을 못 자 불안해서 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잠탱이가 돼서는 안 되겠지요. 하는 것도 없이 매 잠만 자면 그거는 뭐 그거는 또 다른 얘기지요. 깨어른 사람들이죠. 그거는. 근데 이런 지금 영적 문제 걸려서 잠 못 자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건져내는 24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 전도 대상도 많습니다. 구원받을 대상 많습니다. 생명주 던질 대상들이 주위에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을 이 시대에 신의 산 언약이 성취되는데 가장 앞장서서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신의 산 언약,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이 언약 체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용하시는 이 전도 선교의 주역으로 우리 예언계 모든 성도들이 언약 잡고 쓰임 받는 정말로 깨어있는 성도를 되게 하시고 언약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전 2, 3천 나라 살리라고 주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잡고 이 시대에 천장전도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사랑 렘넌트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겨라. 아멘.